전망대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대는 그냥 차 안에서 보시고 이 전망대는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백두산 천지 같은 곳을 보실 거예요. 설인 정진정 선생의 마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저 남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성당이 있는데 바로 천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좋았던 옛날에 학생들 소풍을 막 따놓고 언제나 포함되잖아요. 광주시가 60%, 화성군이 20%, 담양군 18%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하고 있다. 분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창란 접벽 분열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집이. 그리고 이 접벽은 아주 옛날에서부터 화성 접벽 하면 이 접벽은 대표 접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화성 사람들도 정보를 먹지만 처음에는 한 십몇 년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정적으로 흩어진 그분들이 모여서 석교의 장을 나누시는데 술도 좀 드시고 연인도 초장에다가 즐거운 시간 갖는 거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얼씨구 좋다 싶다. 예. 얼씨구 좋다. 맛있다. 장흥 문화원과 광사 문화원 발전 그리고 오늘 인탑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셨는데 회장님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발전 그리고 영원한 우위를 위하여. 문화원 생활 하면서 이런 기회가 좀 드물거든요. 먼저 우리 인탑에 이렇게 김명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자립해서 고마운데, 막 이런 계기가 아마 우리, 광주 전남의 문화원, 문화교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실은 문화활동 오면은 서로 간에 각각 특색이 있거든요. 그걸 또 교류하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 광산구 문화원과 우리 장흥군 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류를 갖게 됨을 매우 즐겁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오늘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상대 지역의 문화도 이해하고 교류를 가지며 우위를 돈독히 하는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선해 주신 인탑 리디어 김명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주인공 다음이니까 다음에 되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서면장 김연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주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해설사를 붙여주신다고 해서 사양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화순에 팔경이 있는데 이서면에는 적벽을 제1경으로 칩니다. 화순 군의 일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동산이 광주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동산의 정상은 우리 이서면 땅입니다. 우리 화순 군 땅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꼭대기가 올 것이면은 전체가 다 올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정말로 오늘 여기 이서에 와주신 것을 환영하고 여기 뭐 조그마한 뭐 협소한 자리입니다만은 마음껏 즐기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연수 회장님께서 도움 기회 주셔서 도움을 하고 우리가 그래요 이루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문화원 땅이기 때문에 가장 부러운 동네가 있는지 아세요? 장흥이에요. 장흥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을 잘하는지 야 참 장흥 일 많이 한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어? 저쪽에 뭐 표시장부터 해서 업불사 쪽에 뭐 우주랜드에서 청구하는 사람. 하여튼 많이, 뭐, 세계, 뭐, 음악, 음악 박람회. 좋은 것은 다 올라서 그런 생각.